제가 잘안 사고 엄마가 주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홈쇼핑을 자주 이용하세요. 그래서 조성아 씨 제품이 되게 많아요. 조성아 씨 22 스플래시 다시마 컴 에센스 ASMR 영상 보면서 생긴 버릇이 뭐든지 이렇게 딱 봐보고만 뭐가 막 좋은 소리가 나나 영상 찍기 전부터도 되게 그런 버릇이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건 되게 좋은 소리가 난다고 생각했었어요. 좀 이따 할 것 같다. 촉촉해진 기분이에요. 이게 또 잠 늦게 잤더니. 그 다음에 네, 이게 제가 사실 에멀전 말고 스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냉장고 위에 화장품을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냉장고 문을 열다가 이게 떨어졌어요. 그 스킨이 그래서 깨져가지고 지금 에멀전밖에 없어요. 되게 비싼 건데 아닌가? 엄마가 제가 자주 잘 잃어버리니까 비싼 거라고. 한번 모르세요. 제가 깨뜨린 거. 그냥 에멀전 조용히 다 쓰고 엄마한테 엄마 사실 다 써서 버렸어 이러려고.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이렇게 화장을 못해가지고 또 막 전문가들이 보면은 막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닫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하시는 거 이걸 바르고 화장품을 바르면 되게 제품이 잘 스며들더라고요. 에센스 팩 그런 거.
칼로리의 강도를 잘 모르겠네요. 좀 그리고 저는 화장품을 잘 몰라서 딱히 막 설레는 제품이 있고 막 이건 이거 써야 돼 이런 건 없고 그냥 얻어걸리는 거 써요. 막 엄마가 아 이거 좋아 이거 써 이러면 네 이러고 쓰고 감사합니다. 힐링 앤 쉬베이스 화이트닝 앤 앤티 링클 This unique triple action formula containing innovative active ingredients aims at naturally covering skin blemish protecting skin from UV ray and activating skin rejuvenation It also smooths wrinkles and fine lines while providing nourishment to the skin. 엄마가 주신 거 거의 다 썼어요. 이렇게. 근데 사실 제 피부 톤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사실 더 어둡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사실 하이즈 느낌 만들어요. 조금 더 바를게요. 이만큼 더. 지금 다짐하면서 밀가루를 많이 먹었더니 제가 볼살이 엄청 잘 찌고 바르는 뭔가 아쉽죠. 지속력이 안타깝다.
회전 쪽으로 조금 발라줄게요. 안쪽. 여성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제가 문신을 했어요. 아이라인 문신. 거의 다 치워지고 있긴 한데, 그래서 약간 화장할 때 부담이 없어요. 제가 아이라인 이런 거 진짜 못 그리거든요. 자, 이런 문신 지금 엄청 하얘졌으니까, 이제 좀 러블리하게. 블러쉬인데, 여기 쉐이드 넣어주고 콧대 쉐이드 넣어주는 거예요. 맥이 되게 색조 화장이 좋다해서 제가 샀어요. 제가 볼살이 되게 많아서. 그리고 이거 영어로 제가 쓰는. 그냥 집에 있던 브러쉬인데 원래 하얘거든요. 이런 핑크색이었어요. 요 아래 보이는. 근데 제가 이걸 산 이후로는 이거는 이거 전용이 돼버렸어요. 저는 이제 제 방 비닐 냉장고가 되는 소린데 안 들리셨으면 좋겠네요. 저게 되게 랜덤으로 지 혼자서 도는 거라서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 맥 제품을 이렇게 알면요. 청소하지 못한 제가 매우 더럽게 쓴 제품이 나왔죠. 그러면 이걸로 살짝 칠해준 다음에 살짝 풀어주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턱살을 없앱니다. 사라져라. 턱이 이만했습니다. 그래서 턱살을 없애고 다 없앴으면 닫아주고 쉐이딩을 조금 합니다. 여기도 자연스럽게
트레이딩 안 했으면 할 말도 줘야죠. 이게 보브의 하이라이트 쉬머 아우라예요. 근데 지금은 단종됐대요. 그리고 좀 오래돼서 하루가 휘날리긴 하는데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쓰고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열어주면 아우라 브러쉬가 있고 여기 이렇게 색깔별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 흰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묻었으면 살짝 풀어주고 T존에 하이라이터를 넣을 거예요. 높아졌나요? 높아졌죠? 여기도 이렇게 발라주고 C존에도 조금 더 해서 C존에도 발라주고 닫아요. 보브의 아우라 쉬머 블러셔 01번 하이라이터 쉬머 아우라. 네, 그러면 나름의 하이라이팅을 다 마무리를 했으면 이제 색조를 살짝 넣어볼게요. 짜잔. 얼마 전에 구매한 네이처 리퍼블릭 프로방스 플라워 블렌딩 블러셔 색감별로 제일 진한 거 오렌지빛, 핑크빛 이렇게 있어요. 저는 주로 이거를 볼에 바르고요. 볼에 이렇게 핑크빛을 바르는데 진하지 않은 색감이어서 제가 되게 좋아해요. 저는 볼 터치를 좀 과하게 하는 걸 안 좋아해서 정말 진짜 발그레한 방금 뛰어온 듯한 느낌? 그런 거 그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막 화장 안 했는데 막 뛰어서 오면은 볼이 발그레 하잖아요. 그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화장을 안 하면 동기들이 어디가 아프냐고 자꾸 그래서 볼터치를 마무리를 했으면 아이섀도우는 이 오렌지빛 연한 색깔로 여기다 이렇게 해서 살짝 묻혀서 섀도우를 살짝 만질 거예요. 저 냉장고 진짜 시끄럽다. 조용히 나는 미묘한 차이 그리고 색기로 블렌딩 여기서만이 잘 보이는데 카메라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말하자면 지금 아이라이너를가 거의 다 썼어요. 그 새로 사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그래서 이게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코 하이퍼 라이너에서 브라운 컬러거든요. 잘 안 그려져요. 눈이 커졌어요. 포인트는 얼마나 왼쪽에 똑같이 그릴 수 있냐겠죠. Before. 집중하는 시간. 네,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되게 올려서 그리게 됐어요.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에요. 네, 아이라인에 맞췄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네이처 리퍼블릭의 보테니코 원더 마스카라 45 브라운 바를 거예요. 여자는 꼭 마스카라를 해야 된다는데 상대 친구들은 생얼인 상태에서도 뷰러를 꼭 하고 다닌대요. 근데 정말 저는 너무 귀찮은 것 같아요. 특히 화장 지울 때. 그래서 저는 뷰러가 없어요, 집에. 그래서 제가 어디더라? 백화점 갔다가 들은 건데 이렇게 열을 내는 다음에 잡고 10초 9 8 7 6 5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끝에도 잡으려면 끝에도 이렇게 컬블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약간 급할 때는 컬링도 되면서 그 방금 한 마스카라에 그 눈 감았다 뜰 때마다 번지는 거를 손으로 손에 묻히니까 깔끔하게 마스카라도 되고 그럴 때 좋다고. 그때 이거요, 이 방법을 추천해주신 그 백화점에 그 메이크업 시연하시는 분이 그랬어요. 네. 이렇게 끝을 향해 달려갔는데, 이거는 친구가 준, 자기 연습하고 준, 이렇게 손에 묻었어요. 이걸 닦아주면 돼요, 나중에. Teardrop Eyeliner. 엔딩. 눈 아래 살짝 라이너를 그려주고 이렇게 손으로 살짝 만져주면 네, 이렇게 돼요. 이쪽에도 이렇게 이건 더 페이스샵의 러블링스 아쿠아 틴트예요. 올리브 발라주면 이게 좀 색상이 진해서 연한 색상이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다음 포인트를 주고 그러면
아침마다 화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저녁 때 되면은 마스카라를 요 눈알에도 이걸로 이제 해주고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한답니다. 네, 여러분. 지난번에 영상이 되게 길어졌네요. 네, 저는 그럼 이만 옷도 입고 준비를 하고 학교를 가도록 하겠습니다.